연매출 26억. 23명의 직원이 가족처럼 지내는 곳입니다. 일일이 경제 뉴스를 챙겨볼 정도는 아니지만요. 경제 중요한 건 잘 압니다. 지나놓고 아이고야 할 때가 많아서 그렇죠. 아파트 분양할 때도 나는 저걸 분명히 사면 오를 것 같는데 우리 남편은 아니다. 그래서 둘이 결국 남편 말을 듣고 안 했더니 지금은 몇 배가 떼어 있는 걸 보고 진짜 안타까운 일이 많죠. 그런 거는 저 같은 경우에 그냥 그래도 안전한 곳이 그 은행이다. 투자는 안 합니다. 여유가 없으니까 네, 투자는 엄두도 못 내고 그냥 조그맣게 적금. 저희 대출 없는 게 유일한 자랑. 저는 주식이랑은 안 만들어요. 일단 첫째는 5학년인데 근데 뭔가 텔레비나 뉴스 이런 것도 잘 보거든요. 자기 말은 이제 물가가 얼마 비싼데 엄마가 이게 5천 원 주면 우리는 좀 힘든다고 좀 올려달라더라고요. 우리가 이 회사에 온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. 세계 경제는 너무 거대하고 우리 삶은 너무 작고 커다란 경제의 흐름이 이 작은 회사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알고 싶었습니다. 다들 성적만 안 오른다 하더나. 맞네요. 사람도 해마다 나이가 한살한살 올라가잖아요. 돈도 올라가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라고 해야 되나. 지금 한국 돈은 40만 원 정도 보내고 있습니다. 매달. 근데 40만 원이면 진짜 큰 돈인데 베트남 돈. 그럼 만약에 탄비니 안 보내면 생활 어떻게 해요? 제가 없으면 좀 힘들어요. 한 주, 일주에 3번 정도, 3, 4번 정도 환율이 확인했습니다. 오늘은 한국 돈 인원은 베트남 돈은 17.8동 정도예요. 그래서 17.8배 많아요. 1년간은 매달 40만 원씩 고향으로 송금했지만 엄마가 받는 베트남 돈은 매달 달랐습니다. 환율은 확인하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확인해봐자 내가 올릴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. 내가 내릴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. 한국 돈 10만 원 보내면 저희 나라도 22만 원, 3만 원 그 정도예요. 왔다 갔다죠. 돈은 도대체 뭘까? 저의 삶이죠, 돈은.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. 돈은 중간의 것이에요. 혹시나 제가 그 힘도 있고 그 경험도 있어서 어떤 회사에서도 어떤 것에서 그 힘하고 그 경험도 바꾸는 것이에요. 도망가지 마라. 네. 돈 잡고 싶습니다. 늘었다 줄었다 좀체 손에 들어오지 않죠. 부풀어 오르는 돈은 더 안 잡힙니다. 인플레이션은 우리 삶을 어떻게 지나가고 있을까요? 서동시장에 가도 살 게 없지. 서동시장에 고춧가루 빠는데 그건 700원 한다며. 700원? 1000원 받지 않나? 1000원 작년에 1000원이었어. 그렇게 그러고 나도 이제 고춧가루 안 불러면 내 차에 15건짜리 싣고 와. 그 언니 만나서 거기 가서 본 걸로 보면 반값이잖아. 반값이지. 아무래도 나도 올해는 우리는 머릿속에서 항상 가격을 가늠합니다. 농사 안 지었네. 이제 아프니까. 타인의 인식과 비교하면서 현실 감각을 익히죠. 오랫동안 가격을 추격해온 시간이 모여 인생이 됩니다. 각자의 마음속에 살아온 만큼의 긴 그래프가 있습니다. 기술을 익히고 베테랑이 되어 제법 잘 먹고 살았습니다.
한 달에 한 번 이 자리에 대한 대가를 받죠. 인플레이션을 당연하게 받아들인 건 월급도 같이 오르기 때문입니다. 명목 임금, 실질 임금이라는 개념을 혹시 들어본 적 있을까요? 아니, 처음 들어. 그런 거 생각 처음 들어.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. 아니요, 거의 못 들어봤어요. 제가 은행원이었긴 했지만 아주 오래전에 다녔기 때문에 그 느낌은 알겠지만 입으로 표현하기가 조금 좀 어려운 것 같아요. 네. 처음 들어봐요. 모른다는 게 별로 놀랄만한 일이 아닙니다. 한 리서치에서 11,000명에게 물어봤는데 32%만이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. You've been getting paid, let's say, $10,000 per month in your job, and you just got a raise, 2% more. Should you feel happy? Probably not, because inflation has been higher than 2%. But many, not all, many people fail to account for the fact that inflation is reducing their economic well-being. 실질 임금은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고려합니다. 예를 들어 A씨의 작년 월급은 200만 원, 올해는 210만 원입니다. A씨의 명목 임금, 실질 임금을 계산해 볼까요? 물가 상승률은 2.3%입니다. 보이는 그대로 10만 원이 오른 걸까요? 명목 임금 상승률은 5%, 물가 상승률은 2.3%, 실질적으로 오른 돈은 2.7%입니다. 현재 돈의 가치로 계산한다면 10만 원 오른 줄 알았는데 5만 4천 원 오른 겁니다. 아, 여태껏 이런 계산 방법도 모르고 계산하는 것도 안 해보고 이렇게 그냥 아, 실제 그래 10만 원 올렸구나. 이렇게 받았지 실제로 그렇게 올랐다는 거는 여태껏 몰랐잖아. 인플레이션은 명목 화폐의 진짜 구매력을 속입니다. 명목 임금을 진짜 임금이라고 여기죠. 우리는 숫자가 주는 안정성 때문에 돈은 고정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이런 걸 화폐 착각이라고 합니다. 둘 중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? 둘의 실질 임금은 같습니다. 그런데 사람들은 A를 더 손해라고 생각합니다. 화폐 착각 때문입니다. 명목 화폐, 본질적인 가치는 없습니다.